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철원군이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에 따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군은 최근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전국품새대회와 한국대학태권도연맹회장기 등 전국 도단위 총 25개의 대회를 유치해 2만 8천여 명이 지역을 방문했고 1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올해는 유도 동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실업 태권도 연맹 12개 팀 101명이 철원을 방문했고 유도 청소년 대표와 정선정 보고 축구팀 등 모두 4개 팀의 전지훈련이 이뤄졌습니다. 오는 10월부터 제11회 오대쌀배 배드민턴 대회, 평화지역 오대쌀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등 잇따라 5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,650여 명의 선수단이 군을 찾아 10억 원의 경제 효과와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군의 김영규 관광문화체육과장은 올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상으로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